나는 내가 그녀를 증오하는 줄 알았다. 그렇게 권력의 아기다툼을 벌였던 아내였지만 막상 내 눈앞에서 일본의 칼잡이들에게 잔혹하게 살해당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내 마음과 억장은 다시 한번 무너져 내렸다. 말뿐인 황제가 무슨 소용이랴? 그저 나는 가장 비참한 한 남자일 뿐이다. 대한제국의 황제 고종,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 왕좌에 오르며 조선을 손에 쥐었지만 그의 삶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왕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비참한 시간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의 아버지 흥선대원군은 권력에 대한 야망으로 끊임없이 고종을 옥죄었고, 명성황후와 민씨 일가는 고종을 꼭두각시로 만들기 위해 끊임없는 견제와 압박을 가했습니다. 정치적 갈등과 외세의 압박 속에 그는 언제나 외로운 존재였습니다. 나라의 백성들은 동학농민운동이라는 이름 아래 일어섰고, 이것을 빌미로 일본과 청나라 군대는 왕의 권위를 짓밟았습니다. 아내는 조선의 궁궐에서 살해당했으며, 그는 500년의 궁궐을 떠나 러시아의 공간으로 도망쳐야만 했습니다. 결국 자신의 나라에서조차 안전하지 못했던 대한제국의 황제. 그는 결국 일본의 손에 멱살을 잡힌 채 왕좌에서 끌려 내려와야 했습니다. 그의 비참함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1919년 조선에서 가장 안전해야만 했던 덕수궁에서 의문의 죽음으로 비참했던 삶을 마감합니다. 그의 죽음으로 한 시대는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했고, 대한제국과 조선 역사 500년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권력과 비애, 그리고 생존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의 삶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1896년의 어느 날, 혼란스러웠던 조선, 그리고 그 한복판의 왕궁, 외세의 간섭이 극에 달하고 일본의 압박이 점점 심해질 때였습니다. 그때 이에 맞서 계파 인사들과 민족주의자들이 힘을 모아 독립협회를 설립했습니다. 독립협회는 공개적인 토론과 교육활동을 통해 국민의 의식을 깨우고 외세의 간섭에 맞서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었습니다. 고종은 이들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독립협회가 주장하는 근대화와 자주독립의 이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래서 비밀리에 독립협회를 지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고종의 지원 덕분에 독립협회는 점점 힘을 얻었고, 국민들의 지지를 받으며 영향력을 확대 나갔습니다. 열기로 가득 차있는 토론회장, 사람들은 더 나은 조선을 꿈꾸며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고종은 비공식적으로 이들을 지원하며 조선의 미래를 고민했습니다. 조선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고종도 자신의 나라 조선을 지키고 싶어 했죠. 하지만 1898년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어느 날 밤 고종은 익명으로 전달된 한 장의 투서를 받습니다. 그 투서에는 독립협회의 지도자 중 한 명인 윤치호와 일부 인사들이 고종을 전복하려 한다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고종은 이 정보를 받고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배신감에 다시 무너졌습니다. 고종은 깊은 고민 끝에 결단을 내립니다. 그는 더 이상 독립협회를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독립협회에 대한 지원을 철회했습니다. 결국 독립협회는 해산되고 말았습니다. 마음이 흔들린 고종은 자신이 힘을 실어주었던 독립협회를 직접 해산시켜버린 겁니다. 이러한 고종의 모순적인 행동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과연 무능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그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해야만 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전지적 역사 시점입니다. 오늘은 조선의 마지막 왕이자 대한제국의 초대 황제였던 고종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눈앞에서 아내가 잔혹하게 살해당하고 자신의 나라가 갈기갈기 찢기는 걸 지켜본 비운의 왕 고종. 그는 자신의 아내이자 한나라의 국모가 살해당인데도 불구하고 고종은 어떤 보복도 응징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알 수 있었던 것은 변장을 하고 밤중에 몰래 러시아 공사관으로 대피하는 치욕을 감수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고종은 조선을 일본의 식민지로 만들었다는 이유로 종종 무능한 왕으로 평가되기도 합니다. 과연 그는 정말로 무능한 왕이었을까요? 그의 생애와 선택들을 통해 고종의 진짜 모습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종은 1852년 7월 25일 조선의 24대 왕 헌종의 이복 동생이었던 흥선대원군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1863년 조선의 25대 왕 철종이 승하하며 이명복이란 이름을 가지고 있던 고종은 12세에 왕위에 오르면서
고종이라는 이름을 받게 됩니다. 이때 조선의 정치는 사실상 그의 아버지 흥선대원군이 이미 장악하고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흥선대원군은 섭종으로서 실질적인 권력을 행사하기 위해 아들을 왕위로 추대한 거죠. 어린 고종은 흥선대원군이 그림자 아래에서 자라났습니다. 흥선대원군은 강력한 개혁을 추진하며 조선의 부패를 척결하고자 했습니다. 그는 폐단을 척결하기 위해 양반들의 많은 반대를 무릅쓰고 서원을 철폐합니다. 조선의 사립교육기관이자 유학자들의 학문연구기관인 서원은 특정 가문이나 지역세력의 사익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변질되었고 국가재정에까지 부담을 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양반에게도 세금인 군포를 부과하는 호포제를 도입하는 등 거센개혁으로 양반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죠. 하지만 그의 정책이 항상 옳게 흘러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흥선대원군은 경복궁을 중건하며 왕권 강화를 시도했으나 이는 많은 재정적 부담을 초래했고 결국 민중의 불만을 사게 되었습니다. 흥선대원군의 개혁은 양반사에 충격을 주었지만 백성들에게도 커다란 부담을 안겨준 셈이었습니다. 이렇게 흥선대원군이 나라를 개혁하는 사이 시간이 지나 고종도 성인이 되었습니다. 고종은 이제 아버지 흥선대원군의 그림자를 벗어나 자신의 조선을 만들고 싶어합니다. 그가 섭정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결정적인 계기 중 하나는 흥선대원군의 세국정책 때문이라고 추정됩니다. 흥선대원군은 강경하게 외세를 배척하고 조선의 문호를 폐쇄하는 쇄국정책을 내세웠는데 이는 당장은 나라를 안정시키는 듯 보였지만 결국 조선을 외교적으로 고립시켜 경제적인 어려움까지도 빠뜨릴 수 있는 정책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19세기 중반은 세계사적으로 대변혁의 시기였기 때문에 나라의 문을 닫는 것만으로는 역사의 강력한 흐름에 저항하기 어려웠습니다. 당시 서구 열강들은 경제적 이익과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등지로 진출을 과속화했고 일본은 메이지 유신 이후 급속히 근대화되며 이미 제국주의 열강의 대열에 합류한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선의 세국 정책은 세계적 흐름과 배치되는 정책일 수밖에 없었죠. 젊은 고종 그리고 명성황후는 이러한 역사적 흐름을 몸소 체감하고 있었고 결국 고종 나이 21세 1872년 친정을 선언합니다. 아직 정치에서 물러나고 싶지 않았던 흥선대원군과 고종이 맞부딪히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죠. 이에 따라 흥선대원군의 지지세력과 고종의 지지세력이 첨예하게 부딪힙니다. 흥선대원군의 정책은 반발도 많이 샀지만 그의 강경한 정책 덕분에 국가 재정을 확충하고 나라가 바로 서고 있다는 생각에 그를 지지하는 보수 세력도 많았거든요. 반면 개항과 개혁을 통해 조선을 근대화하려는 개화 세력 또한 고종의 편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특히 명성황후가 그러했죠. 명성황후는 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녀를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고종의 든든한 정치적 파트너였으며 이로 인해 오히려 고종의 눈을 가리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1866년 명성황후 민자영은 16세의 나이로 당시 15세의 나이였던 고종과 혼례를 올리게 됩니다. 고종의 아버지 흥선대원군은 고종이 결혼할 상대를 찾기 위해 여러 후보를 물색한 끝에 명문가 출신이지만 권세를 가진 친척이 없어 정치적으로 안전한 인물로 민자영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흥선대원군의 판단이 틀렸던 걸까요? 명성황후의 민씨 집안은 그녀가 왕비가 된 이후 조선의 정치적 중심에 서게 되었고 많은 부패와 비리를 저질렀습니다. 명성황후는 처음에는 비교적 조용한 삶을 살았으나 점차 정치적 감각을 키워나가며 고종의 중요한 정치적 파트너로 성장했습니다. 결국 명성황후는 고종의 친정을 지지하는 관리들과 협력하여 흥선대원군을 물러나게 했고 고종을 진정한 조선의 왕으로 세우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흥선대원군이 물러난 뒤 명성황후가 실권을 잡은 1870년대 후반부터 1880년대는 명성황후와 민씨 집안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그들의 부패가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명성황후의 사촌인 민영익은 조선의 재정을 담당하는 대전판서, 또 다른 친척인 민승호는 중요한 정치적 결정을 내리는 자리인 의정부 좌찬성을 차지하는 등 조정의 요직을 차지한 민씨 집안의 인사들은 권력을 남용하기 시작합니다. 군사, 경제, 행정 등의 국가 운영의 중요한 부분을 장악했을 뿐만 아니라 일본, 청나라, 러시아 등 외교 세력과의 교섭에서 사리사욕을 채우기까지 했죠. 고종은 명성황후에게 조선의 개혁을 위해 민씨 가문의 권력 남용을 자제해달라고 부탁했으나 이미 그들의 권력에 대한 집착과 욕망은 극에 달해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런 끝없는 욕망으로 인해 명성황후는 개혁을 추진하려는 시도들을 막고 자신에게 반대하는 이들을 탄압했습니다.
결국 고종은 명성황후의 영향력 아래에서 민씨 가문이 권력을 확대하는 것을 묵인한 셈이 되었고, 이는 고종의 지도력 부족이 여실히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이는 조선의 내부적인 약화를 초래하고 외세의 침탈을 촉진하는 결과로 이어지죠. 민씨 가문은 이후 정치적 복귀를 시도하려는 흥선대원군을 견제해 이무군란 당시 청나라로 납치하도록 사주하기도 합니다. 고종의 친정은 단순히 성인이 되어 왕권을 강화하려는 개인적인 의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조선의 정치적 변화를 위한 필연적인 과정이었습니다. 그는 조선을 근대하고 외세와의 교류를 통해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통치는 초반부터 많은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외세가 본격적으로 조선에 그들의 그림자를 드리우기 시작한 것이죠. 1875년 9월 20일 일본 군함 운요호가 조선의 강화도 근처의 역을 침범합니다. 조선의 포대가 이를 경고사격으로 대응하자 일본 군함은 응사하여 강화도 포대와 충돌하는 사건이 번졌습니다. 이 사건을 빌미로 일본은 1876년에 조선의 개항을 강요하며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게 만들며 일본의 영향력을 강화합니다. 강화도 조약은 조선이 일본과 맺은 첫 근대적 조약으로 사실상 조선의 주권을 위협하는 불평등 조약이었습니다. 일본뿐만 아니라 1871년에는 미국의 침입, 신미양요가 1885년에도 영국의 거문도 점령 사건이 발생하는 등 이후로도 조선은 서양 열강들의 침략과 간섭에 시달립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고종과 조선의 시련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내부가 굶은 조선이 1894년 전라도 고부에서 동학농민운동이 발발합니다. 이는 단순한 농민 봉기가 아니라 조선의 부패한 정치와 관리들의 횡포에 대한 저항이었습니다. 고종이 묵인해온 민씨 집안의 횡포가 크게 기여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었죠. 농민들은 보국 안민과 척양 척애를 외치며 계약을 요구했습니다. 나라와 백성을 지키고 서양과 일본 세력을 배척하자는 의미였죠. 1894년 3월 1차 봉기 당시 민씨 가문과 왕실은 백성들을 무력으로 진압하려 했으나 예상보다 대단한 농민군의 위세에 놀라게 되었고 결국 내부의 군사력만으로는 이를 진압하기 어렵겠다고 판단합니다. 때문에 1894년 9월 동학농민운동의 2차 봉기 때 청나라에 지원을 요청합니다. 고종의 요청에 따라 청나라는 군대를 파견하여 조선에 진입합니다. 늑대를 몰아내려 호랑이를 불러들이게 된 걸까요? 이 소식을 들은 일본 역시 조선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군대를 파견합니다. 결국 우금치 전투에서 일본군과 조선 정부군은 연합하여 동학농민군을 크게 무찌릅니다. 자국의 국민들을 외세를 통해 제압한 조선 왕실. 그러나 봉기가 끝난 이후에도 청나라와 일본 군대는 조선에서 철수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고종이 스스로 불러들인 청나라와 일본 군대는 충돌하게 되며 이는 청일전쟁의 시발점이 됩니다. 1894년 7월 23일 새벽 일본군은 경복궁을 기습적으로 점령하고 고종을 협박하여 친일 내각을 수립하게 하는 갑오정변을 일으킵니다. 이때 최소한의 저항만 받고 너무 쉽게 궁을 점령해버린 탓일까요? 일본은 조선의 심장을 우습게 여기게 됩니다. 때문에 일본은 고작 1년 뒤 또다시 경복궁에 당당히 쳐들어가 명성황후를 시해하기도 합니다. 갑오정변으로부터 바로 이틀 뒤 1894년 7월 25일 성안전투에서 일본과 청나라 군대가 충돌하면서 청일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조선에 남아있던 두 나라는 서로 철수하지 않기 위해 각각 다음과 같은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먼저 청나라는 자신들이 전통적으로 조선과 종주국, 속국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조선을 보호하기 위해 철수하지 않겠다는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반면 일본은 청나라가 자신들과의 협정을 위반했다는 명분으로 조선에 군대를 주둔시켰습니다. 즉 1885년에 청일간 체결되었던 텐진조약을 위반했다는 명목이었습니다. 이 조약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선 당시 일본의 야욕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은 조선 그리고 조선을 넘어 동아시아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전략적 목표가 있었습니다. 운요 사건을 일부러 일으킨 것도 이 때문이었죠. 일본이 당시 조선을 집어삼키기 위해 배후에서 벌인 사건들이 이모군란과 갑신 정변입니다. 1882년 발생한 이모군란은 오랜 기간 급류를 제대로 받지 못한 조선의 90군대의 급류 문제로 발생한 폭동으로 일본 공사관과 일본 상인들이 공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일본은 조선 내정에 개입할 명분을 얻었고 이를 통해 조선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려 했습니다. 또한 1884년의 갑신 정변은 급진 개화파가 일본의 지원을 받아 일으킨 쿠데타로 조선의 급진적인 개혁을 시도한 사건입니다. 비록 3일 만에 실패로 끝났지만 이 사건을 통해 일본은 또다시 조선의 정치에
깊숙이 개입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갑신정변이 전개될 때도 고종의 모순적인 태도가 드러납니다. 초기 고종은 개화파의 요구를 수용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 이들의 개화관을 받아들인 것처럼 행동했지만 결국 청나라 군대의 개입과 민씨 세력의 압력으로 인해 개화파를 탄압하게 됩니다. 청나라의 개입으로 갑신정변은 실패로 끝났고 이때부터 청일 간의 갈등이 고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갈등 상황에서 진행된 것이 1885년 체결된 텐진 조약입니다. 청나라의 외교관 리홍장과 일본의 외교관 이토 이로부미는 각자 조선에서의 군대를 철수하기로 합의했으며 조선의 군대를 파견할 때 서로에게 사전 통보하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조항 그리고 양국 모두 조선 내정에 간섭하지 않기로 약속하는 조항을 체결했습니다. 겉으로는 두 나라 모두 조선을 지킨다는 명목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조선을 발판으로 세계를 제패하려는 속셈이었을 뿐이었죠. 그럼 이렇게 발발한 청일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국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며 일본은 1895년 4월 17일 청나라와 또 다른 조약 시모노세키 조약을 맺습니다. 청나라는 조선의 독립을 인정할 것이며 조선에 대한 모든 간섭을 중단할 것이라는 내용 그리고 패전국으로서 타이완, 펑우열도, 요동반도 등을 일본에 할양할 것 그리고 조선의 화폐로 약 2억 냥 엔화 기준으로는 3억 엔 정도의 배상금을 지불할 것 여기에 더해 청의 항구를 추가로 개항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불평등한 조약이었죠. 이 조약에서 조선은 명목상 독립을 인정받았으나 실질적으로는 일본의 보호국으로 전락한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외부의 힘을 빌려 내란을 진압하려던 고종, 그의 큰 실책은 결과적으로 일본이란 나라에게 전쟁을 일으킬 명분을 주어 조선을 일본의 속국으로 만드는 데 기여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고종이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고종과 명성황후는 서구 열강들의 힘을 빌려서 자주적인 나라를 세우겠다는 모순적이면서도 당시로서는 몇 남지 않은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고종은 서구 열강들과의 외교관계를 강화하고 조약을 체결하며 조선의 국제적 지위를 높이고자 했습니다. 이를 통해 일본의 압박에서 벗어나고자 했죠. 먼저 미국과의 외교관계를 강화했습니다. 1882년 고종은 조미수호 통상조약을 체결하여 조선과 미국 간의 공식적인 외교관계를 맺었습니다. 이를 통해 조선은 서구 세계에 첫 발을 내디디게 됩니다. 다음으로 영국과의 외교관계도 강화하고자 했습니다. 당시 세계 최강의 해군력을 보유한 영국은 조선의 근대화를 위한 모델이자 일본을 견제하기 위한 잠재적인 동맹국이었습니다. 고종은 영국과의 관계를 통해 조선을 보호하고자 했습니다. 독일과도 외교관계를 맺고 근대화 군사적 지원을 모색했습니다. 독일은 당시 유럽에서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한 국가로 조선의 국방 현대화를 위해 중요한 파트너가 될 수 있었습니다. 프랑스는 조선의 근대화 교육, 문화 분야에서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프랑스와의 관계를 통해 조선은 서구의 문물을 받아들이고 근대화를 추진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고종이 가장 큰 노력을 기울인 나라는 러시아였습니다. 러시아는 당시 아시아에서 일본을 견제할 수 있는 강대국으로 고종은 러시아와의 관계를 통해 조선을 보호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위의 나라들은 모두 군사적 지원에는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조선의 독립과 근대화를 지지했지만 직접적인 군사 개입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고종의 이러한 외교적 노력은 조선을 국제사회에서 인정받게 하고 일본의 압박에서 벗어나기 위한 필사적인 시도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실적인 한계와 국제정세의 복잡함 속에서 고종의 노력은 충분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자주권을 회복하려는 고종과 명성황후의 노력이 일본에게는 영 눈에 가시였습니다. 결국 1895년 10월 8일 명성황후가 일본의 자객들에 의해 잔인하게 시해된 사건 을미사변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명성황후는 일본의 영향력을 견제하고 러시아와의 관계를 강화하려는 정책을 펼쳐나가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녀는 반일 칠러의 상징이었고 조선 내 반일 세력의 중심인물이었습니다. 일본은 명성황후를 제거함으로써 고종을 자신들의 영향력 아래 두려 했습니다. 명성황후는 고종의 눈앞에서 잔인하게 살해당했을 뿐만 아니라 시간까지 당했다는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이 사건은 조선의 정세뿐만이 아니라 고종에게도 큰 충격을 주었고 민심을 크게 동요시켰습니다. 결국 충격을 이기지 못한 고종은 1896년 2월 아들 순종을 데리고 러시아의 공사관으로 피신하는 아간파천을 단행합니다. 이는 조선의 자주성을 지키기 위한 고종의 외교적 시도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왕이 도망갔다는 소식은 조선 내부에 큰 혼란을 야기했고 민심은 또다시 크게 동요했습니다. 아간파천을 통해 조선의 왕을 확보한 러시아는 조선 내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러시아는 조선의 군사 고문과 기술자를 파견하고 러시아 공사관 주위에 군대를 주둔시키는 등 조선의 내정에 깊숙이 개입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서구 열강들과 일본이 이를 가만둘 리 없었습니다. 그들은 조선 정부에 압력을 가했습니다.
또한 흔들리는 나라를 바로세우고자 설립된 독립협회 역시 조선이 독립과 자주성을 강조하며 러시아와 일본 등 외세의 간섭을 배제할 것을 요구합니다. 독립협회와 민중의 요구에 따라 고종은 1년간 머물렀던 러시아 공사관에서 벗어나 궁궐로 복귀할 필요성을 느껴 1897년 지금의 덕수궁으로 돌아와 보다 독립적인 통치를 시도하게 됩니다. 그해 10월 12일 고종은 국호를 조선에서 대한제국으로 바꾸고 황제로 즉위합니다. 이로써 고종은 조선의 자주성을 강조하며 외세의 간섭에 맞서기 위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의지를 바탕으로 고종은 근대 국가로의 전환을 위해 광무개혁이라 불리는 여러 개혁을 추진하기 시작합니다. 행정, 경제, 사회, 군사 전반에 걸친 개혁을 추진하죠. 근대적인 행정체계를 도입하려 했으며 상공업을 장려하고 근대적 토지조사와 세제개혁을 추진했을 뿐만 아니라 화폐제도를 개혁하여 근본위제를 도입하고 신분제를 철폐하며 근대적 교육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또한 여성교육을 장려하고 서구식 학교를 설립했습니다. 배제학당, 이어학당 등의 학교가 이때 설립되었죠. 근대적 군사훈련을 도입하고 군사력을 강화하려는 노력 역시 기울였습니다. 근대적 의료제도를 도입하여 광해원, 지금의 제중원을 개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899년에는 경인선 철도가 개통되어 조선의 첫 철도로 교통혁신의 중요한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광무개혁은 조선이 근대국가로 전환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했지만 이번에도 역시 외세의 간섭과 내부의 저항으로 인해 개혁이 완전히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한편 고종은 외교정책에도 계속 힘을 쏟았습니다. 조선을 외세의 압박에서 벗어나게 하고 근대화를 도모하고자 러시아뿐만 아니라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와의 관계를 구축하려고 계속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각국의 이해관계와 국제정세의 변화는 결코 조선에게 유리하게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세계정세는 갈수록 더 긴박해졌습니다. 청나라를 굴복시켰던 일본은 결국 조선에 군사적, 외교적 지원을 제공했던 러시아까지도 무너뜨리고 맙니다. 1904년 일본이 선전포고 없이 러시아의 포트하서 해군기지를 기습 공격하면서 러일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러시아와 일본은 동아시아에서 군사적, 경제적,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조선과 만주에서의 지배권을 두고 맞붙었습니다. 전 세계의 모두가 러시아의 승리를 점쳤지만 역사는 항상 반전이 있기에 역사인 것이겠죠. 러시아가 포트하서 전투, 라오양 전투, 샤허 전투, 무크덴 전투, 쓰시마해전에서 줄줄이 패배하며 일본은 조선에 대한 지배를 강화하기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치게 됩니다. 더 이상 조선이 줄타기를 할 수 있는 국가는 없었습니다. 1905년 결국 조선의 외교권이 박탈되고 조선은 일본의 보호국으로 전락하게 되는 을사조약이 체결되고 맙니다. 고종은 폐위 직전까지도 일제에 맞서 독립하기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1895년 을미사변 이후 그는 의병 항쟁 운동을 은밀히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조선의 왕임에도 이런 운동을 은밀히 지원했을까요? 당시 일본의 압박과 위협을 고려하면 공개적으로 의병들을 지지하는 것은 위험했습니다. 그래서 고종은 의병들에게 은밀히 지원을 보내고 그들의 활동을 묵인했습니다. 또한 앞서 말했듯 독립협회를 지원하기도 했으나 결국 독립협회를 해체시키기도 합니다. 이는 고종이 자주독립과 근대화를 지지하면서도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려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게다가 고종은 일본의 부당한 침략과 을사늑약의 불법성을 국제사회에 알리고자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 헤이그 특사를 파견하였으나 발언할 기회도 얻지 못한 채 일본의 압력으로 인해 실패했습니다. 이것을 구실로 일본은 대한제국 최초의 황제를 강제로 용상에서 내려가게 합니다. 그는 조선이 독립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지만 국제사회 지원을 얻지 못하고 결국 일본의 압박에 굴복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고종에 대해 이야기해보았습니다. 그의 처절한 생애, 그가 직면한 많은 난관과 도전을 통해 우리는 그가 단순히 무능한 왕은 아니었음을, 조선을 지키기 위해 치열하게 싸웠던 왕이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조선을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지키고자 했지만 시대적 한계와 주변 정세의 변화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고종이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그는 중요한 실수들을 저질렀습니다. 고종의 첫 번째 실수는 명성황후의 영향력 아래 민씨 가문이 권력을 확대한 것을 허용한 데서 비롯됐습니다. 이는 그의 모순적인 태도를 드러내는 사례로 조선을 빠르게 부패시키는 데 일조했습니다. 고종의 두 번째 실수는 갑신정변과 독립협회에 대한 태도 변화에서 드러나듯 고종이 일관되지 않은 지도자로서 관리와 백성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그의 불안정한 태도는 조선의 정치적 불안정을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결국 고종의 곁을 지킬 믿음직스러운 신하들도 사라져갔죠. 고종의 세 번째 실수는 그가 시도한 정책들의 한계입니다.
고종은 여러 나라와 외교 관계를 시도했으나 결과적으로 조선의 자주성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고, 광무개혁 역시 조선의 근대화를 촉진하려는 중요한 시도였으나 개혁의 실행력과 지속성이 부족했고, 보수 세력의 반발을 효과적으로 제어하지 못해 완전히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고종은 조선을 지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조선의 사회적, 정치적 변화를 일으키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고종의 업적과 한계는 후대가 판단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는 비운의 시대에서 왕으로서, 그리고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기 어려웠던 개인으로서 복잡한 선택들을 해야 했습니다. 과연 그는 무능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해야만 했던 걸까요? 고종의 이야기는 복잡하고 다면적인 조선의 역사 속에서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인물입니다. 그는 민씨 세력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외교와 개혁에서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동시에 조선을 근대하고 독립을 지키기 위해 나름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고종이 과연 무능한 왕이었는지, 아니면 시대의 흐름 속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해야만 했던 비운의 왕이었는지는 쉽게 단정짓기 어렵습니다. 그의 업적과 한계는 후대가 판단해야 할 부분이며, 역사의 한 페이지로 남아 우리에게 많은 생각할 거리를 던져줍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